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김상훈 이사는 방산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뭐 요즘 뭐 증권가에서 뭐 태조 이방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면서 이 방자에 방산주들을 많이 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방산주를 아마 두 번째로 한 번 더 강조를 네네.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냉전 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도 전체 국방 예산이 전체 유럽 자국 내 GDP에서 1에서 2% 이상 증액을 현재 시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와 최근접해 있는 폴란드가 먼저 우리나라와 함께 좀 대규모의 어떤 F-50과 K2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한 번 더 시세를 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또 이제 방산 주식의 특징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방산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쵸.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국가가 약속한 돈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쵸, 것이죠. 그쵸. 또 일례로 록히드 마틴의 여러분들 20년 주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한 번도 조정이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한 힌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이제 좀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시고 정말 일을 하셔서 그동안 우리나라 방산 가성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성비를 어떤 무기를 내서서 이제서야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 첫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가 많이 오른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산주들,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이제 꽃을 개화하는 시기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방산주들이 또 우리 시장에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한번 차례차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방산 사용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한국 항공우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이렇게 네 개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네 개 종목을 다 골고루 바스켓으로 담고 가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심지어도 이런 얘기까지 주변에 하고 있는데요.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CNN과의 인터뷰를 또 단독으로 하셨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정부의 방산을 어떻게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2위의 방산 수출 어떤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위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도 있고 조선도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살짝 좀 어려운 흐름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가운데 이 방산이라는 어떤 섹터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기회 아닌 기회를 삼아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다란 이 기회를 정부 입장에서도 놓치기는 싫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종목들을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하나씩 차트 보면서 요즘 흐름이 어떤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저는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 요즘에 물적 분할이 좀 이슈가 되지 않고 있겠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가 뜬금없이 뭐 자율주행 부분을 물적 분할한다라는 이슈가 나면서 주가가 네.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합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의 방산 부분을 인수를 하고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를 합병을 발표를 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회사인 이제 합병하겠죠. 하나 디펜스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와 그리고 5세대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을 현재 가지고 있죠. 레드백 같은 경우는 호주에 대한 어떤 수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역시도 호주 수출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있는 우주 발사체 기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어제도 공시가 나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항공 우주를 대상으로 해서 약 4천억이 넘는 또 매출 계약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방산 산업 섹터가 활발하게 현재
발전이 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차트를 보고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보시는 그림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봉 차트인데요. 네. 한번 이때 방산에 대한 어떤 합병 부분을 발표하면서 1차 시세가 나왔고요. 그쵸? 그리고 2차 시세가 나오고 나서 오늘 전반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롯템, 한국항공우주 전반적으로도 쉬어간 이후에 다시 한번 3에서 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많이 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월봉 차트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고점이 12만 원입니다. 네네. 결국은 이제서야 이제 2016년의 고점이죠. 이것을 뚫어냈다. 그러면은 현재 7만 원이니까 아직까지 올라갈 룸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역시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국방 예산의 증가 그리고 뭐 신냉전 시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충만 논리적 근거들이 있는 만큼 현재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을 그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현재 지금 7만 1,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조정 이후에 첫 반등이기 때문에 현재 7만 2천 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라운드 넘버죠. 10만 원 먼저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를 굳이 제시를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시를 해드린다면은 네. 일단 6만 원 선으로 좀 넉넉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금씩 떨어질 때 오히려 계속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겠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맞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마찬가지죠. FA50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말레이시아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 이집트에 대해서도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해서 에어쇼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라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거기에 대해서 이제 KF-21 얼마 전에 초도 비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물론 KF-21이 출고가 되기까지는 약 3에서 4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나라가 4.5세대 어떤 기술을 가진 항공기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이제 개화하는 시기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충분히 모아가면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